테나시아 정태원 기자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오이에 방송인 강호동이 지상파 채널이 아닌 다른 무대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종편, 케이블에 이어 OTT까지 진출해 맹활약 중입니다. 강호동이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은 지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5월 종영한 SBS 가로 채널 이후 지상파와의 연이 끊겼습니다. 이에 연말 시상식에도 몇 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강호동은 2012년 복귀 후 지상파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MC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전 국민을 타깃으로 하는 채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여전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무대를 종편과 케이블로 옮겨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성과도 뚜렷합니다. 지상파 공백이 있던 지난 2년 사이 강호동은 신서유기, 강식당, 대탈출, 아는 형님 등 굵직한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채널의 다양화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강호동이라는 거물 MC도 다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해에만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맡았죠.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신서유기, 아는 형님 등 인기 프로그램에서 6년째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로트 예능 보이스킨 보이스킹, 토크쇼 강호동의 밥심, 국내 유일 어드벤처 버라이어티 대탈충 시리즈 등으로 새로운 도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렌드에 맞추면서 강호동의 스타일이 변화한 게 주요했습니다. 과거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를 앞세워 앞 프로그램을 이끌던 역할에서 과감히 손을 뗐습니다. 출연자들과의 케미에 집중하는 MC, 동생들에게 당하는 맏형으로 돌아선 게 강호동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출연자들은 강호동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훨씬 온화해지면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장착했습니다. 최근에는 OTT 채널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락기남, 아는 형님 방가호 활동 등 기존 프로그램의 스피노프를 선보였던 강호동은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신서유기 제작진과 멤버들이 함께하는 티빙 스프링 캠프를 통해 예열을 마쳤고 얼마 전 카카오와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던 그가 카카오 TV 머선129를 통해 웹 예능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머선129일에는 공개 6시간 만에 조회수 110만 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의 승부사 기술이 통한 것이죠. 실은 선수였던 강호동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에너지, 능글맞으면서도 유쾌한 매력, 정겨움이 묻어나는 진행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또 하나의 국민 MC 유재석과 양강체제를 구축한 그는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여전히 최정상을 지키고 있죠. 강호동이 종편에 진출한 2015년 당시만 해도 채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뜨거운 열정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그가 마이크와 치열한 삿바 싸움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기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